안녕하세요, 윤트입니다. 오늘은 시 다이아토닉의 음계들을 통해서 음정 간의 인터벌을 이해하고 완전음정, 장음정, 단음정, 감음정, 증음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도수를 먼저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시를 중심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시를 1도 혹은 루트로 두고요. 도수를 계산할 때는 1도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네, 루트긴 하지만 도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C는 1도. 그럼 D는요? 아래 다 그려져 있죠?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그렇다면 누군가가 C키에서 C를 중심에서 C를 루트로 둔 상태에서 C의 5도는요? 하면 G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완벽히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C의 6도는요? 네, 이렇게 라, A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 도수 계산부터 암기를 하는 건데요. 자, C를 중심해서 도, 도와 도의 관계는 완전 1도라고 부릅니다. 그 도와 레의 관계는 장 2도, 도와 미의 관계는 장 3도, 도와 파의 관계는 완전 4도, 솔의 관계는 완전 5도, 라의 관계는 장 6도, 시의 관계는 장 7도, 그 다음에 도의 높은 도는 완전 8도 혹은 옥타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암기하신 뒤에는 도와 도 사이의 간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우선 도를 연주한 뒤에 다시 도를 연주하면 반음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리고 도를 연주한 뒤에 레를 연주하는데 도와 레 사이의 간격을 보니까 피아노 건반을 한번 볼게요. 도하고 레 사이에 반음이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도에서 레까지 갈 거죠. 그래서 도를 1로 두고요. 하나, 둘, 반음이 두 개가 있다. 관계가 도에서 레까지는 반음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에서 미는 반음이 몇 개 있을까요? 자, 우선 도, 미 여기 있죠? 자, 반음을 세어보는 거예요. 도에서부터 세는 게 아니라 반음 하나, 둘, 셋, 넷. 아, 도에서 미까지는 반음이 네 개구나. 그러면 F는 당연히 다섯 개가 있을 거고요. 솔은 6개가 아니라 5음이기 때문에 7개, 라도 5음이니까 9개, 여기도 5음이니까 11개, 옥타브는 12개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완전 1도는 반음이 0개, 장 2도는 반음 2개, 장 3도 반음 4개, 완전 4도 반음 5개, 이런 식으로 이걸 하나 암기해 주시거나, 아, 내가 음계를 보고 반음이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표로 한 번 더 정리했으니까 뭐 캡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이제 더 외워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1도는 완전 1도였고 4도도 완전 4도, 완전 5도, 완전 8도, 완전 음정은 1, 4, 5, 8, 장 음정은 2, 3, 6, 7. 요걸 하나 외워놓으시는 거예요. 암기하신 다음에 이제 정리, 마지막 정리예요. 자, 완전 음정은 1, 4, 5, 8, 장 음정은 장윤정이 자꾸 생각나는데 네, 2, 3, 6, 7. 자, 그래서 완전 음정에서 음을 올리면 증음정이 되고요. 장 음정에서 음정을 올리면 증음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완전 음정에서 하나씩 감소시키면 감음정이 되고요. 장음정에서 하나를 감소시키면 단음정이 되고, 단음정에서 한 번 더 감소시키면 감음정이 됩니다. 요 표를 하나 암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1, 4, 5, 8, 장 2, 3, 6, 7 이렇게 암기하셔서 완전은 증이나 감, 장음정은 증, 단, 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